지금부터 세미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고요. 발제는 김영철 대표께서 하시고, 토론은 이동환 변호사, 신진선 대표 이렇게 하시는데요. 지금 시간이 2시 50분인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은 2시 30분부터 하는 걸로 저는 문제가 되는데, 아마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 발표를 한 30분 정도 하고, 토론은 각 10분 정도, 그다음 질의응답을 10분 정도 하고 나면은 아마 4시 전에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발표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발제를 하시고 토론하실 분들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김영철 자유수호 포럼 공동대표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김영철 대표께서는 공군 중장으로 예편을 하셨고 공군사관학교 학교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동환 변호사님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원이시기도 한데요. 세월호 관련 소송 대리를 하고 계시고 반일동상 진실규명공대위의 자문으로도 자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를 졸업하셨고 변호사 시험 3회 합격하셔서 지금 개업 변호사십니다. 신진성 대표님은 탈북민이신데요. 지금 미영민한테 본대표이시고 숭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사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영철 장군님을 모시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더 격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영철 제이서포럼 공동대표. 오늘 사실 신은식 의원께서 나오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주제가 구의권 남북 공동 합의인데요. 예,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는 신은식 의원이 의원되기 전에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 일원으로서 함께 구의권 군사 합의를 폐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신원식 의원, 그 장군은 장군이었죠. 신원식 장군께서는 9.19 군사 합의가 이적성 합의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전경두 당시 국방장관과 송영무 전직 국방장관을 검찰에 형사고발을 한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것은 상당히 뜻이 있는 세미나고요. 특히 최근 문재인 정부가 보이고 있는 참 이상한 행태들과 연관시켜 본다면, 왜 이 정권이, 이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저렇게 추진했나 하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문재인 정권의 목표, 그리고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그 목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합의서부터 해서 결론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2018년이죠.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김정은과 문재인 두 사람이, 두 정상이 저렇게 손을 맞잡고 흔들면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지해상 공중에서 적대행위 중지, 그리고 북방 한계선 일대 평화 수역 조성, 그리고 교류 협력, 그리고 군사 당국자 회담.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협력을 하자. 이 다섯 가지인데요. 거의 다 군사적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해에 9.19 남북 군사 합의서를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체결 과정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엉성한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장성급 회담을 두 차례 가졌습니다. 4월 4.27 판문점 회담 한 뒤에 6월 달에 한 번, 7월 달에 한번 해서
관련해서 양측 입장을 교환하고 초안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9.19 바로 직전 9월 13일, 14일 이틀 동안 합의서 내용을 서로 확인하고 합의서 문안 최종 조율했다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거의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의 하나의 액션 플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해상 공중에서 적대행위 중지를 위해서는 한반도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것,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한다는 것, 그리고 북방 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서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 평화수역으로 전환한다는 것, 이런 식으로 4.27 판문점 선언을 좀 군사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합의서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한 네 번의 검토를 통해서 4일간의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누가 이 합의서를 주도적으로 검토를 했는지에 대해서 아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 합의사항이 가진 문제점은 우선 크게 다섯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1조 1항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 이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 또는 중단하겠다는 의도고요. 무력 증강. 이것은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을 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겠다는 건데요. 여러분, 무력 증강이라는 말은요, 우리 군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저는 35년간 군사관을 했는데 남북 군사 합의서에 무력 증강이라는 말을 딱 들은 그 순간 아주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에 의해서 접수됐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말은요, 말하자면 남북 정부 간의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말 대신에 대한민국 인민이라는 말을 쓴 거랑 똑같은 정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봉쇄 및 차단 항행 방해는요, 이것은 북한의 WMD 확산 차단을 위해서 PSI라는 것이 가동되고 있는데 국제 여러 국가 간에 우리나라도 물론 여기에 가입을 해서 항상 훈련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하지 않겠다는, 이것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고요. 정찰비행 중지,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미연합 정찰작전이 엄청나게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국무회의 비준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후에 이동환 변호사께서 이제 검토하시겠는데,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국무회의 비준으로 아주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좀 자세하게 짚어보기 위해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19 남북 군사 합의서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폐기를 주장하는지 그 이유 다섯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이적성 합의서가 지닌 문제점은 합의서 1조 1항에 모두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조 1항은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 군사 공동위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대규모 군사훈련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이란 한미연합훈련의 중지를 겨냥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12월 1일부터 정례적으로 해오던 동계훈련을 이번에도 하고 있지만 우리 측은 2018년 6월 이후 모든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었고 하노이에서의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었으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방위비 분담 문제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는 동맹에게는 엄청난 자존심을 세우면서 야멸책에 대하는 정부가 북한의 70년 수건과지인 주한미군 철수에 버금가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큰 선물을 북한에게 통 크게 주었습니다. 다음은 무력 증강 문제입니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오직 핵과 미사일 뿐인데 이 합의서에서는 북한 핵에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군의 전력 증강에 대해서만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입니다. 특히 무력 증강이라는 용어는 북한식 용어이며 우리는 전력 증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국방백서 전체에 걸쳐 무력 증강이라는 용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 군의 군사력 증강 계획을 전력 증강이라는 용어로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합의서는 전적으로 북한이 작성하였고 우리는 여기에 어떠한 수정도 하지 못한 불력적인 합의서이거나 또는 우리 국방부의 책임이 있는 당국자는 이 문건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군사적 전문성이 결여된 자가 북한 측과 양합하여 작성한 합의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는 무엇을 겨냥한 것일까요? 이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북한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 입항 금지 등을 규정한 PSI 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항목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직후인 2009년에 회원국이 되었고 각종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술수이고 국제 공조를 외면한 조치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넷째, 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 중지입니다. 정찰 행위는 상대방의 군사적 위협을 사전에 감시하여 우리 측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자위적인 노력이며 방어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북한은 정찰기를 통한 공중 정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반면 우리 측은 우리 군과 미군 정찰 자산으로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를 중지한다는 것은 우리 측의 능력만을 제거하는 매우 불공정, 불평등한 합의라는 것입니다. 안보 전문가의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까지 남한을 향해서 침략을 해왔고 도발을 해왔지만 우리는 항상 방어하고 막아내는 자세를 취한 겁니다.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침략한다는 것은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런 체제도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같은 폭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정찰 활동을 상당히 제약받는 거죠. 우리의 눈과 귀를 이렇게 제약하는 이런 합의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느냐. 북한에게는 그런 정찰 항공기가 없고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고 비유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죠. 한 집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살고 옆집에 있는 도둑이 살고 있는데 양집이 다 자기 집에 CCTV를 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둘이 다 같이 빼기를 해요.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정부는 북한과 체결한 합의서를 국회 기준을 피해서 내각에 의한 셀프 기준을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북한과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한 문재인 정권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의 합의는 조약이 아니고 따라서 국회 기준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자서전 운명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말을 바꾸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고 아마 문재인 2 정권으로 이어지는 만일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더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군사합의면은 군사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뤄야 하는데 이 합의를 누가 했냐면 바로 좌측에 보이는 최정권 평화기획 비서관 당시 지금은 외교부 1차관입니다. 현직 1차관이 됐고요. 군사 분야에서는 우측에 보이는 김동연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했는데 이 후배도 이제 그 공을 인정받았는지 진급을 해서 삼성장군에서 현재는 수도방위사령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정권 평화기획비서관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짧은 동영상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정권 교수입니다. 2000년도 6월 14일, 15일 저는 당시 대학원생이었는데요.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님 TV에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악수하고 이런 모습 보고 눈물이 글썽해졌던 그 순간 생각이 나요. 대학원생 공동 연구실에서 그때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수업 다 제끼고요. 그래서 자취 입원하고 저희끼리 맥주 마시러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습니다. 북한의 공격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여타 제3국이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선제적 공격을 한다는 것조차도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반도의 평화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 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국민적 지지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군사적인 옵션은 선에 제외될 때 결국 답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점진적, 그리고 과정적, 그리고 실증적 대화밖에 없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이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9.19 남북 군사 합의가 도출이 된 겁니다. 국가의 가장 큰 의무와 권리는 전쟁입니다. 전쟁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건 회사죠. 삼성기업이 아무리 크고 미국의 여러 유수업체가 아무리 커도 전쟁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나라가 아무리 작아도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런 분이 주도했던 9.19 남북 군사합의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문재인 정권은 왜 9.19 남북군사 합의를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엉터리 같은 합의서를. 그것을 이제 문재인 정권의 목표와 한번 결부를 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흘러내려서 이걸 좀 빼고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충분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권과 추구하는 목표는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2000년 6.15 정상회담부터 나온 사항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당시 미래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에서 대표를 할 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3주기 추모사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반드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다음 정부에서 이루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이분 누구신지 알죠? 예, 백남청 서울대 명예 교수인데요. 아마 이분은 만일에 진짜 지금 말하는 지금 정부의 백그라운드, 원탁이 있다면 아마 그 원탁을 좌지우지하는 분일 겁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낮은 단계 연방제가 반드시 실현될 겁니다. 이것을 다행히도 제가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냐면요. 2018년 12월에 통일정책 최고의 과정 총동문회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저인데요. 제가 여기 통일부에서 하는 통일정책과정 수료생이라 매년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요 백남청 씨가 특강 연사였습니다. 그리고 40분 동안 강의를 하고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저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모르겠지만, 임기 내에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공작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만일에 문 정권의 목표가 낮은 단계 연방제였다면 9.19 남북군사 합의서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이 목표를 추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부 2017년부터 19년 사이에 아마도 노벨평화상 수상을 추진하지 않았겠느냐 는 것은 여러 정황 증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정권을 찾아서 2018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8년 4.27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모여서 판문점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죠. 그리고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잘 나갔고요. 하노이 미국 정상이다. 이게 분수점이었는데 여기서 만일 잘 풀렸으면 아마 종전선언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종전선언을 통해서 오슬로에서 오슬로 평화선언을 했고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해서 아마도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을 할 때는 사실은 청와대에서 거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봤어요. 그리고 종전선언도 미국과 북한 간에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필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전용기를 타고 바로 하노이로 가겠다는 그런 구상까지 밝혔거든요. 그것을 한번 잠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면서 이른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열려있고 합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경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라며 북한과 미국 사이 종전선언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 관련국 가운데 우리와 중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했고 우리와 북한은 지난해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한 만큼 남은 건 북한과 미국이라는 설명입니다. 김 대변인은 또 종전선언의 주체와 형식,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정부는 어떤 형식이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전개될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군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발목 잡는 사람들이 있지만 세각경을 받고 이번 기회를 붙잡는 데 온 힘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게 아마 그 당시 청와대의 솔직한 심정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가자 대단히 실망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꿋꿋하게 오슬로를 방문해서 오슬로 선언을 통해서 평화를 외쳤고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엔총회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무려 54회를 2019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한 30여 회 수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 20여 회 밑으로 떨어뜨렸는데 바로 이것이 201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는 노력의 증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벨 평화상 과연 어땠는지 그 당시 상황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나 미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집회에서 청중들이 노벨상을 연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쑥스러운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That's very nice, thank you. That's very nice. Nobel. 첫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축전을 보내 노벨 평화상을 받으라고 덕담하자 문 대통령은 노벨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자 추천은 지난 1월 31일이 시한이었고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추진이 가시화한 것 그 이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성과에 따라 남북미 정상 모두 내년 노벨 평화상 수상 가능성은 크게 열려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게 2018년 영상이었기 때문에 2019년이 남북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타겟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것이 잘 됐으면은 이제 2020년 들어서서 미국으로부터 전작권 전환을 이어받고요. 유엔사례를 통해서 평화협정을 아마 맺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시켜서 낮은 단계 연방제가 들어섰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대통령과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면 당연히 평화협정으로 갔겠죠. 정말 이것만 생각해도 굉장히 소름이 끼치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 수 예비역 장성단에서는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들은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서신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하노이 남북,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에 노벨위원회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이제 남은 기간은 5,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북, 자기가 임기 내에 낮은 단계 연방제는 이제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종전선언에 요새 뭐
목을 매고 있죠. 외교 장관을 러시아로 보내고 또 본인은 교황을 만나서 교황한테 북한을 방문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또 유엔에서 마지막으로 참석한 유엔 총회에서 또 한 번 종전 선언을 외쳤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지구 공동체의 가장 절실한 꿈은 평화롭고 안전한 삶입니다. 한국은 한반도에서부터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카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해왔고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싱가포르 선언이란 역사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입니다.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합니다. 대화와 협력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에서 증명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2회 전 이 자리에서 전쟁 불용과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원칙으로 천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이렇게 임기 5개월 남은 대통령이 유엔 국제무대에서 종전선언을 아주 정말 간절히 외치는 그런 장면인데요. 왜 이 정부는 그러면 이 정권은 종전선언이 꼭 필요한지 그 이유는 뭐 다 아시겠죠. 지금 여당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종전선언만 되면 확 올라갈 수 있겠죠. 마치 싱가포르 회담 후에 우리 지방선거 때 싹쓸이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것을 노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종전선언까지는 해줘야 다음 정권에서 그 종전선언을 바탕으로 이제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을 철수시켜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 남은 5개월을 아마 종전선언에 목을 맬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그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데 또 앞장을 서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바로 이 낮은 단계 연방제 또는 종전선언을 시작하기 위한 킥오프다. 시작점이다.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오늘 제 말씀을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들도 9.19 군사합의가 뭔가 찜찜하고 불기하고 위험하다라는 느낌은 갖고 계셨을 줄 압니다. 근데 예, 우리 이영철 대표님의 발제를 들어보시면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됐다고 봅니다. 이민철 대표님께서 적절한 시 청각 자료까지 준비를 하셔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토론은 우리 이동만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동만 변호사님이 우리 9.19 군사 합의의 위헌성에 대해서 10분 정도, 15분도 괜찮겠습니다. 10분 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환 변호사입니다. 간단하게 PPT 자료를 응용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인데,
의뢰인들께서 가끔 계약서 좀 검토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십니다. 저는 이 사안은 남북 간에 합의를 한 것인데 마치 계약서 검토하듯이 대한민국의 제일 유리한 방향으로 제가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는데 그냥 핵심적인 부분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사 합의가 있은 이후에 2018년 10월 28일에 대한민국 수석대표 김도균 대북정책관과 북측 수석대표 안익산 군중장이 손잡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장면인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다 합의됐겠죠. 이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헌법적인 위헌성 세 가지 차원에서 좀 보이는데 체결 과정이 잘못됐다. 그리고 합의 내용이 너무 좀 불리하다. 그리고 이행 수단이 없다 이런 차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이 합의서가 이제 조약이냐? 조약이라는 것은 개념상 국제법적인 국제법상의 주체, 국가들 간에 체결되는 법정인데요. 굉장히 만약에 이것을 조약으로 볼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는 논리적인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헌법 60조에는 조약에 관한 규정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경우, 그 다음에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경우에 반드시 국회에 조약 체결을 하는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는데 이 경우에는 군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노태우 정부 당시에 남북 합의서 1992년에 남북 총리가 각각 서명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는데 이때에도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쪽에서는 최고인민위원회 위장의 비준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국회에서는 절대 비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효력이 문제가 되는데 북한에서는 다 비준했다 하면서 비준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간단합니다.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론에 기반해서 삼권 분립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권력이 1인 집중된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최고인민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수용의 의사이지 또 권력 분립이 대한민국처럼 입법부라는 어떤 권력 분립의 원리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비준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약이라고 볼 경우에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더더욱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특히 군사적 분야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입법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당연히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굉장한 그 입법사항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에 김대중 정부 때 1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물로 발표된 6.15 공동선언 아까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다 그러는데 저도 그때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학교에 있는 모든 운동권 학생들이 만세를 부르고 며칠 동안 술 마셨어요. 이제 통일된다고. 저는 무슨 통일이냐 그때도 그랬는데 분위기가 그랬다는 얘기죠. 꼭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저런 식으로 분위기를 선동을 하게 됐습니다. 2007년에 2차 남북정상회담 그때 노무현 정부인데 14선이라는 것도 했는데 사실 국민들은 저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둘 다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상 간에는 분명히 합의했다고 그러는데 왜 국민의 대표 기구인 국회에는 왜 동의를 받지 않을까요? 저는 전형적인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기반 전술이라고 봅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동독 서독 간의 기본 조약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서독에서 연방 참의원이 비준 동의했어요. 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헌법적으로 체결된 조약은 자동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과 달리 독일에서는 별도의 이행 법률을 제정한다고 해서 이행 법률의 형식으로 국내법을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정적으로 통일의 기반을 갖추게 된 거죠. 그리고 의회의 비준을 받았다는 것은 서독 국민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만적인 방법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제 독일과 달리 남북합의, 우리가 하고 있는 남북합의는 통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4대 공역 합의서라고 해서 2000년도에 체결된 게 있는데 그때는 저런 것은 이제 2003년에 국회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뭐 한 9차례에 걸쳐 경협 합의서가 체결됐는데 그런 것들은 동의를 받았다고 해요. 또 그와 달리 왜 꼭 군사 합의에 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았을까 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도대체 이 북한과 대한민국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 이 92년에 노태우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규정을 명백히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남한과 북한은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애매하게 그냥 규정을 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도 아직까지도 저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대한민국과 북한은 서로 간 이적단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통일을 향해서 같이 가는 관계 이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작 문재인 정권에서 왜 이 남북군사합의서 국회 비준 안 받냐 이렇게 항의를 받으니까 청와대에서 발표를 합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남북합의서는 조약도 아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쳤습니다. 청와대 공식 입장인데, 예. 그러면 사실상 뭐 조약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조약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제 조약이 아닌데, 별개 또 별도로 법률을 통과시킨 게 있더라고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또 언제 제정인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는 마찬가지로 국가가 간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남한과 북한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다. 이상하게 민족의 개념을 가져다 쓰는 차서 민족 얘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조선공산당의 개념이거든요. 네. 그 해당 법률 21조 3항에 3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 기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법률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회의 비준 안 받은 것이 이미 이것만 해도 법률 위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23조를 보시면은 재밌는 규정이 있는데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규정까지 해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합의의 효력을 이렇게 관철시킬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보는데 그 다음 항에도 만약에 이 남북 합의서가 국회의 체결 비준 동의를 받은 것이라면 대통령이 그 효력을 정지시킬 때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서 남북 합의서 종류에도 국회의 비준을 받은 것과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은 것 이렇게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은 것은 얼마든지 아무 때나 폐기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합의 내용이 위헌성 말하자면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 평화 수역이라고 해서
동해 바다는 속초에서 통천까지, 서해 바다는 북한의 초도에서 남한의 덕적도까지 군사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남북한 공이 50km씩 양보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덕적도에서 군사 분계선까지는 85km 되는 걸로 알려져 가지고 기만이 당했다는 것을 바로 확인당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 이건 마찬가지로 이거는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최첨단 항공기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행위죠. 예. 공대지 미사일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단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합훈련 중단. 주한민군과 같이 이제 국군이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 중단시켰고 컴퓨터로 훈련을 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감시초소 철거, GP. 상호간에 1km 안에 적합된 남북 간의 GP를 철거한다. 뭐 공평해 보이는데 북한에는 GP가 160개가 된다고 해요. 근데 대한민국 GP는 60개입니다. 그럼 똑같이 철거하면은 마찬가지로 북한의 GP가 더 많게 되죠. 이것도 증거고. 그다음에 야외 기동훈련 중지, 연대급 부대의 기동훈련 전부 중단되고. 전 좀 제일 이상한 것이 한강 하구를 공동 이용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공동 조사해 가지고 한강 하구 굉장히 넓죠. 인증장하고 연결돼 가지고 서해안과 이렇게 넓게 만나는데 이게 저도 이제 김포에서 파주를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보면은 넓게 이게 한강 하구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 완전 바다에 넓은 바다예요. 바다인데 그거를 공동 이용한다? 한강은 우리나라 강인데 거기 수역을 왜 북한이랑 공동 이용합니까? 그래서 또 공동 조사를 해가지고 암초가 뭐 몇십 개 나왔다 이런 자료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해도를 만들었어요. 그 해도를 북측에 제공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간첩이 들어올 때 방해물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는 도와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합의 내용의 차원에서 보면은 전부 다 모든 조항들이 북한하고 아무 상관없고 대한민국만 불리한 내용만 규정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북한이 이걸 안 지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대응 수단 없습니다. 네. 19년 11월 23일 황해도 접경 창린도에서 김정은의 참관하에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그 체결 이후에요. 분명히 군사적 행위 안 한다고 합의했는데 20년 5월 3일 강원도 비무장지대에서 아군 GP에 북한에서 연발 기관총을 적중시켰어요. 그냥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조준사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2020년 9월 22일 그 유명한 그 해수부 공무원 총으로 쏴가지고 사망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북한은 절대 일부러 이거를 어긴다고 여겨질 정도로 전혀 지키지 않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을 했느냐? 항의 서한 전달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도대체 어떤 계약서에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불리하게 쓰는 사람 없거든요. 각과 우리 사이에.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그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사법 처리 조항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다음에 그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규정했으면 어땠을까? 그다음에 만약에 뭐 그렇다면 동일한 수준으로 보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공격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효력 정지를 규정한 당연히 위반하면은 바로 그날로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이런 게 있었어야죠. 저는 그래서 절대 이런 남북군사 합의서는 일방만 지키게 되면은 기만적인 합의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국회의 비준을 일단 받지 않았다. 이게 군사 합의인데 철저하게 입법사항이 포함된 부분인데 국회가 모르게 대통령이 혼자서 행정부가 나서서 체결해버리니까 이거는 삼권 분립에 아주 위반되는 행위고 파격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제일 핵심적인 문제점은 저 제가 봤을 때 미사일과 관련된 합의가 전혀 없다. 군사 합의 아닙니까? 군사 합의 지금 제일 남북한의 제일 중요한 거는 미사일과 핵이죠. 왜 미사일 핵은 금지한다 이렇게 안 합니까? 제일 본질적인 부분을 누가 지켰기 때문에 이건 계약서라고 계약서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이 남북 합의로 인해서 북한의 어떤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 대한민국만 일방적으로 모든 군사적인 행위를 다 물리면서 우리만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6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뭐 죄악이냐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짜로 죄악으로 인정을 해야 되냐, 만약에 좌파들 논리대로 아니면 그건 청와대나 뭐 부인했지만 이 남북 합의가 진짜 조약처럼 이렇게 떠받들어져야 된다면은 그러면 과연 실제적으로 미국과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될 때 그러면은 우리는 전시 상황에서 북쪽으로는 절대 진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순에 봉착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전쟁할 수가 있는데 절대 이쪽으로는 북한하고는 아무런 적대전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이것도 모순에 처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이건 무효사유가 충분하다. 여러 가지 지금 무효사유가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무효선언을 해버려도 전혀 지금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대만하고도 지금 양안 관계가 불안한데 그때 만약에 거기서 분쟁이 촉발한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 남북 군사 합의도 그냥 즉각 무효선언을 함으로써 대중 압박을 할 수 있다 충분히 군사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유효한 수단으로 무효와 선언 오히려 종전선언보다는 무효와 선언을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이용 방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군사주권을 축소하는 합의는 아까 발표하신 대로 이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종전선언의 수단으로서 그냥 이용당할 뿐이지 오히려 거꾸로 종전선언을 해야 하는 주체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중국이 종전선언을 해야 되죠. 중국이 종전선언을 하고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그게 사리 합당하고 그것이 종전선언을 할 권한이 있는 사람도 대한민국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인 중국과 북한이 종전선언을 해야죠. 예. 사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남북군사 합의는 얼마든지 지금 폐기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결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환 변호사님께서 그리고 남북 군사합의의 법률적인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시고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9.19 남북 군사합의라고 하는 것은 그 절차적으로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문제가 있고 내용은 대한민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북한이 위반을 하더라도 제재할 수도 없고 쉽사리 탈퇴할 수도 없는 그런 기형적인 합의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내용이 불리하다 탈퇴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절차적으로 이게 왜 위헌적이냐 하는 문제는 법률 공부를 많이 한 분들도 사실 좀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북한을 국가로 볼 것이냐, 합의를 조약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북한과의 군사합의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입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국내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고 그것이 행정의 준칙이 되고 국민을 기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남북 군사 합의가 북한이 국가가 아니어서 조약도 아니다. 그래서 비준할 필요도 없고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법률보다 더 강력하게 국민들을 기소하고 주권을 제약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에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그런 모순을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환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건 적극 부여선언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은 다음 정권이 절대 지킬 이유가 없는 자해적인 그런 합의다. 이런 결론에 이르고 있다고 우리 이동환 변호사님께서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진성 대표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진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에서 왔고요. 2010년도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정착 10년 차고요. 숭실대학교 정치외교 나왔습니다. 지금은 비영리단체 봄이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네, 저를 또 다르게 소개하자면 사실 저는 봄 같은 남자입니다. 소개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그 남과 북의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체제에서 다른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왜곡되게 알고 있는 서로 북한에 대해서는 남에 대해서 사람들 근데 우리가 직접 만남으로 인해서 제가 깨달은 거는 그냥 아 남과 북의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냥 편견의 해소? 네,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봄? 그렇게 했고요. 저는 사실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앞에 두 분께서 되게 열목요연하게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관점을 다 제치고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왜 파기를 해야 되냐면 일단 본질적으로 사실 이게 많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사실 군사 합의는 남과 북이 사실 무기력은 그 대치 비례 이런 것들이 비슷해야 그 합의가 성사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어떤 내용들도 적합하게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북 합의상 솔직히 그 안에 어떤 합의 사항들을 보면 궁극적으로 사실 북한이 갖고 있는 건 핵 문제가 문제인 거죠. 사실 재래식 무기는 한국 사회에서 월등히 낮기 때문에 북한에서 재래식 무기가 한국에 위협은 안 돼요. 네, 궁극적으로는 사실 핵이 문제이고 미국한테도 문제이고 한반도에도 문제이기 때문에 핵을 군사 합의에 사실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이걸 되게 내용상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실 헌법적 절차 앞에 이걸도 말씀하셨는데 뭐 그냥 대한민국은 헌법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거는 이거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 그 합의가 국회의 어떤 동의와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정당성 이런 것 또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이라든가 실행 동력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맹국인 미국과의 의견 조율이 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거는 성급한 합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문제는 사실 마찬가지지만 핵 문제라고 봅니다. 재래식 무기가 사실 북한에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게는 관건이 사실 핵무기 포기 북한 핵무기 포기 그래서 그런 어떤 핵무기가 사실 9.11 남북 군사합의에 사실 이렇게 포함이 안 된 것 자체가 미국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미국의 안보도 사실 위험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는 합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9.19 군사 합의가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별 의미 없는 합의이기 때문에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은 이미 사실 이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별 의미 없다고 사실 뭐 파기란 어떤 언급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총격 사건이라든가 사실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25차례를 했어요. 이거 사실 엄연하게 얘기하면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GP의 총격 사건이라든가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 파기 사실 이것도 남북 합의서 이런 걸 이행 안 한다고 아마 그들의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남한 측만이 혼자 부르고 쓰고 하는 어떤 그런 합의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한 합의는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의 주장이 관제 교재 시장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심진성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진성 대표님도 뭐 앞에 알지하시고 토론하신 분하고 같은 관점을 갖고 계시는데요. 북한에서 사흘간 오신 분도 이거 잘못됐다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 말씀하시는데요. 이 군사합의라는 게 제일 근본적으로 문제인 것이 핵 문제를 섞여 놓고 합의했다. 남북 군사합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북 간에 군사적인 충돌을 막고 전쟁을 방지하자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반도 평화를 제일 위협하고 있는 요인은 핵 문제입니다. 그런데 핵 문제를 쏙 빼고 합의를 해놓고 평화 프로파간다에 이걸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지적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가 이제 평범하게 문제. 그건 앞에 이동환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점적으로 걱정을 하신 게 동맹 파괴. 외교 문제가, 미국과의 외교 문제 심각하게 파괴됩니다. 정말 걱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제와 토론이 다 끝났는데요. 오늘 정확하게 계획대로 시간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분 정도 남았는데 방청객 여러분들 질문을 한 두 분 받고 오늘 세미나를 마감하겠습니다.